이대울 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어떻게 보이십니까? 네,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뭐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장 초반보다는 좀 하락폭을 좀 낮고 줄이면서 오후장에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은 이는 결국에는 내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점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미국의 정규장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실적 쇼크를 좀 보여주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다 보니까 좀 급락을 하다 보니 미국 정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 강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미국 선물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1.4%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. 역시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 이슈와 그다음에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이슈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우리나라 시장 역시 뭐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줬고 시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들이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2400 기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큽니다. 그만큼 외국인들 역시 내일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이 섹터로 좀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좀 권고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격 수업 관련된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.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중 공략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. 코로나 섹터를 보신다면 다음 섹터로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관련 섹터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처럼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내일이 되면 메타가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시장의 SK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포드도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. 마감 내일 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내일 미국 시장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와 알파벳의 실적이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장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5BP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인다고 한다라면 좀 오히려 시장은 좀 안도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최근 메타 플랫폼 자체가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는데요. 그 점에 따라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 시즌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적들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, 그다음에 삼성 SDS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2400선, 그다음에 코스닥은 800선 전후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흐름들에서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에 맞춰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